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벌룬세포 이지 그리고 네, 오늘 만들어 볼 풍선은 할로윈에 가장 잘 어울리는 피자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먼저 360 갈색 커피색 불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주먹 길이 정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묶어주셨으면 작은 방울 비슷한 크기로 두 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주입구를 사용해서 돌려서 가운데 사이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꼬지벅고기 비슷하게 만들어지다가 말았죠? 잡고 꼬지벅고기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꼬지벅고기 두 개가 순식간에 완성되고요.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울 하나 작게 만드셔서 꼬지벅고기 네, 꼬지벅고기 세 개가 나란히 평행하게 눕혀져 있습니다. 이런 모양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여기 사이사이에 260 노란색을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먹 크기 남겨두고 다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하나씩 엮으셔도 되지만 일단 노란색 260 다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합체. 네, 이렇게 합체를 시켜주셨으면 그대로 적당한 길이 팔뚝 사이즈 돌려주시고요. 세 개 한 번에 돌렸습니다. 그대로 하나씩 네, 하나씩 이렇게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붓 같기도 하고요. 빗자루 같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아서 리본을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리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길다란 소시지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저벅고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벅고기 하나. 요거랑 같은 사이즈로 저벅고기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저벅고기 두 개 만들어주셨고요. 여기 저벅고기 사이에는 꼬지벅고기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울 하나 만드셔서 꼬지벅고기 해주세요.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요런 모양. 그대로 빗자루를 한 바퀴 감아주겠습니다. 둘레 맞춰서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본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 끝부분 맞춰서 다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당한 길이로 바람을 빼주시고 너무 길면 보기가 안 좋죠. 싹둑 싹둑 잘라주시면은 예쁜 리본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여기 삐져나와 있는 노란색들만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끝에 부분도 조금 신경 쓰이죠. 공기가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묶어줬고요. 이것도 짧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여운 빗자루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요거는 그대로 네,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로윈 데코하는 방법 알아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령 풍선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령 풍선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